문제 한마디로 이 봐봐 이 이거를 도수분포 다각형이라 부르는데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라면 그거 구하는 것보다도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히스토그램 막대기들 다 넓이를 더하면 돼. 왜냐면 막대기는 밑변의 길이가 똑같잖아. 1이니까 1, 1, 1, 1 똑같으니까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러면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 합을 구하는 게더 편해, 훨씬 편해. 그래서 여기 내가 대충 그려놨는데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린다 생각하면은 20과 25 사이의 높이가 3, 차례로 6, 8, 11, 9, 7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높이 합이 48이야. 그 48인데 밑변 봐. 20에서 25 사이에 가로의 길이는 5니까. 그러니까 48 곱하기 5를 하면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지 말고 히스토그램 막대기들의 넓이 합을 구하는 게더 낫다 이거야. 그래서 48 곱하기 8하면 242이 문제의 답이야. 요거 뭐 어렵진 않아. 다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요거.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러면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 합을 구하면 된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된대. 말로 나올 수도 있다. 말로. 응? 문제가 이렇게 다음 중뭐 이렇게 뭐뭐뭐 이렇게 틀린 것을 찾아라 할때 말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알아두라.